이어서 공간 웹 아키텍처의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OpenAI 플랫폼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섹션에서 말씀드렸던 이 서로 간의 위빙, 그죠? 서로 상호 연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OpenAI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OpenAI 플랫폼부터 먼저 대학원 입문 과정이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보시고 요 내용을 말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자, 공간 웹 역시도 OpenAI 플랫폼의 세 가지 주된 축, 그죠? 다리가 세 개인 세, 그걸 뭐라고 하나요? 삼조고라고 하나요? OpenAI 플랫폼은 삼조고예요. 다리가 세 개인데 그 세 개의 다리가 첫째는 블록체인이고, 그죠? OpenAI 기술이죠. 두 번째는 머신러닝이고, 세 번째가 공간 웹입니다. 공간 웹은 그 루터기 서버, 읍면동 사무소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능도 해요. 그리고 L1 스플 서버, L2 서버, 광역시청, 도청, L3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입니다. 그리고 온누리 서버는 국가 간의 협정과 조약, 그 세계 전역을 관할하는 그런 서버 역할로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L1, L2, L3, 온누리. 그루트기까지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분산 시스템입니다. 분산 시스템이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이죠. 그죠? Decentralized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그죠? 그루트기 여기 있는 게 수풀. 그죠? 최하위 수풀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루트기 서버들, 그죠? 그리고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 자체도 서버 고유 그루트기 서버 역시도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서도 가지게 됩니다. 문서도 서버넷 ID의 16비트, 그렇죠? 16비트 중에서 16비트로 표현 가능한 숫자가 65,536개잖아요. 그 중에서 500개 전후를 정부 조직도 상의 기관과 공기업에 할당을 합니다. 사실은 500개보다 더 될 수 있어요. 5,000개까지도 뭐 많게는 1-2만 개도 할당 가능합니다. 그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서버넷 ID는 기본적으로 그루트기 서버에도 할당을 하고, 그루트기 서버가 읍면동 사무소잖아요. 읍면동 사무소가 몇 개가 되죠? 대략 한 5천 개쯤 되나요? 우리나라에 한 4천 개쯤 되겠구나. 4천 개 조금 안 될 거예요. 3천 뭐 5, 600개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할당을 하고, 그리고 정부 조직 도상의 기관과 공기업에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몇 가지 또 용도를 쓸 수가 있죠. 그만큼 충분히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게 이 부분이 서버넷 ID. 지금 이제 1, 2, 3,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편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나 수자원공사 같은 곳이 여기에 서버넷 ID의 일정한 번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준 문서라는 개념이 좀 있으면 넣을 텐데 그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여기 서버넷 아이디를 이용해서 보면은 대통령을 꼭대기로 해서 그 다음에 경호천이 뭐 쭉쭉쭉쭉 무슨 보건복지부니 환경부니 쭉쭉 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청이 있고 그리고 무슨 또 처도 있고 그죠? 요런 기관들 조직들 하나하나가 다 서버넷 아이디로 일정한 주소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루트기 서버와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루트기 서버 읍면동에 읍면동 사무소에 할당되는 그런 그루트기 서버가 검찰청에도 할당될 수가 있고 병무청에도 할당될 수가 있고 법무부에도 할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공기업들 무슨 가스공사니 뭐 수자원공사니 공기업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 기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슨 협회 같은 것도 있겠죠. 하여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조직, 공공조직이나 기타 단체가 몽땅 다 그루트기 서버 레벨로서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IPv6 주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루트기 서버가 할당되어서 그 서버가 그 조직에서 생산되는 문서들을 관리하게 됩니다.